조경모 목사님 이 아버님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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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단의 어떤 교리나 특징들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그들과 대화할 수도 없고 또 그들에게 어떤 정통 신학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면서 이번 강의가 참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PPT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심으로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이단 백신 효과로 예방 효과를 갖는 데 좋은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제가 배운 내용 기초로 해서 7월 29일 수요 예배 때 이단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는데 이후에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청년부에서 강의를 제가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더 배움이 필요하다면 또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번에 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또 이단의 심각성을 또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고 또 특별히 CBS와 또 대면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구 지역이 또 이단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심을 가지고 또 방역 활동에 더 많은 노력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. 3만 명, 4만 명 중에 많이 쳐. 내부에서 그리고 이것은 제에서 건진 받았다는 뜻이고 이것은 제의 영향력. 그때 내가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.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또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적인 부분들을 언급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신천지가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신천지가 이만희 씨를 이긴 자 구원자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사역의 현장에서 가교의 역할을 잘 담당하는 상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파이팅! 신천지 파이팅!